우리나라보다 외국에 있는 게 더 많고. 근데 원래는 이 사주 진짜로 봤을 때는 네. 수녀 사주야. 수녀 사주요? 그 남자가 없어.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전현무 씨 옛 애인이죠. 네. 탑모델 한예진 씨의 네. 사주를 좀 보고 싶어서 선생님께 여쭤보러 네. 왔는데 이분이 네. 예전에 전현무 씨와 열애설이 있다가 헤어졌거든요. 네. 그러면서 잘 촬영을 하고 있었던 MBC 프로그램에서도 하차를 하셨고 네. 그런데 사실 뭐가 꼈기 때문에 왜 헤어졌고 앞으로 이분의 모델로서의 방향성도 궁금하고요. 모델 한예진 씨의 사주를 음력 생일로 갖고 왔습니다. 네. 1983년생이시고요. 83년? 네. 2월 9일입니다. 네. 사주가 참 독특해요. 아, 그래요? 어떻게 나오나요? 이 사주는 자유분방. 자유분방.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사람. 전현무 씨는 현모양처를 원하는데 네. 자유로운 영혼을 데려다 놓으면 정말 난감하네. 그 자체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. 그리고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혜진 씨 자체가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. 그게 일단 답이에요. 모델을 키우는 쪽으로 가면 어떨까 싶어요. 아카데미 오시고 그렇지. 본인이 원장이 돼서. 왜냐면 그런 운도 들었거든. 근데 이 사주가 정말 독특한 사주라. 예. 이게 좀 못 말려요. 한번 필에 꽂히면. 네네네. 그러니까 누구도 지금 밥 먹다가 비행기 타고 유학 간다 이런 스타일이라서 감당이 안 돼요. 그래서 뭐 나쁘게 헤어졌다는 것보다는 네. 서로 앞길에 좋은 거를 터물두기 위해서 이별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그러면요 한예진 씨가 만약에 모델이 되지 않았더라면 어떠한 직업이 어울렸을까요? 사주상에. 사주로 봤을 때는 간호사? 간호사. 교수? 이 직업이 맞아요. 우리나라보다 외국에 있는 게 더 많고. 근데 원래는 이 사주 진짜로 봤을 때는 네. 수녀 사주야. 수녀 사주요? 그 남자가 없어. 근데 이제 사주관 우리가 역학으로 봤을 때 네네네. 수녀관이라고. 그래서 남자가 네. 잘 붙다가 네. 잘 헤어져. 색깔이 너무 독특해서. 그러면 그 부분을 이해해주고 충분히 사랑해줄 수 있는 남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. 스님이 나와야지. 독특한 사람이 나아야지. 근데 앞으로 남은 2020년에 한예진 씨가 뭐 하나만 조심해서 넘어갔으면 좋겠다. 요거만 짚어주시면요. 몸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. 몸 관리. 몸 관리. 심심이 지쳐서 네. 스트레스. 은근 스트레스. 자기는 지금 괜찮다고 뭐 별거 아니야 하지만 이 속에 있는 상처. 네.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지를 몰라서 이 가슴에 응어리가 너무 많거든. 이게 많다 보면 마음에 병이 생겨가지고 화가 생기거든요. 화병이라 그러죠. 그럼 기운을 네. 잃어서 모델에다 쓰러질 수도 있거든. 지금 맹목적으로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게 너무 보이니까 건강을 위해서 조금씩 터물두고 여행을 좀 갔다 오고 에너지를 좀 채워서 충전을 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좀 많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, 너무 말씀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도 더 신선한 인물을 가진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